옛날의 고흐가, 그 옛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고 피카소가 디자이너를 꿈꿨다면 그들도 CNC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디자인 입시 전문 CNC 미술학원. 디자인 전문 CNC 미술학원. 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크레딧뱅크, 크레딧뱅크.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뱅크 접속해, 어서. 크레딧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뱅크. 검색창에 크레딧뱅크. 사랑합니다, 고객님. 114죠? 서울, 강남, 인천, 경기도, 수원, 강원도, 속초. 지역만 알면 전화번호 알려주나요? 네, 고객님. 그럼 꽃가게, 비자치, 중국지, 시기지, 대리운전 같은 업종만 알아도요? 지역과 업종만 말씀해주셔도 착착 찾아드립니다. 강성범이 추천하는 대한민국 생활번호 114. 휴대폰은 02114. This one's for you and me. Living out a dream. 엠님과 브루노 마스의 만남. 라이터스. M&M 프로젝트 밴드의 새 앨범에서 들어보세요. 89.1 메가헤르츠 KBS 쿨 FM입니다. 금융 투자의 시대,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겠죠? 이제 이름에서 답을 찾으세요. 금융 투자의 시대니까 신한 금융 투자. 증권보다 큰 이름 신한 금융 투자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요즘 들어 좀 나태해졌다, 딴 데 정신이 팔려있다 싶을 때면 스스로에게 이런 말로 경고를 하곤 하죠.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연애에 정신 팔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뭐하니 너? 뭐? 벌써 새벽 3시다. 이럴 때가 아니야. 어서 자자. 자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걱정을 해도 스스로에 대해 내가 어떤 상태인지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자신이죠. 자존심상 표시는 내지 않지만 게으름 피워놓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도 나고요. 게으른 내 모습에 실망하는 것도 나고, 발전 없는 자신 때문에 가장 속상해하는 것도 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도 남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되면 그 순간부터 열심히 다시 시작해보세요. 남이 아닌 내 의지로 말이죠. 일상이 다시 시작된 화요일, 은혁 씨가 없어서 조금은 허전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러분만 믿고 씩씩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예요.